안녕하세요. 루츠나인입니다. 아이폰 11 한국에서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애플의 한국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9월 5일 아이패드 7세대용 키보드인 A1829A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애플워치용 충전 케이블 3종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7세대는 아직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의 대략적인 출시는 10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중요 정보는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구독 신청과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 제품이 매번 한국 출시가 늦게 되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액정이 나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기타 사유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구매를 아껴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2020년 아이폰이 예상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20년 아이폰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애플의 시장 전략과 함께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2020년 아이폰에 대한 정보와 루머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애플의 가을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7년은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했기 때문에 역대급 디자인과 성능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행사 전에는 전례 없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특히 아이폰 네이밍이 아이폰 10으로 바뀐다는 소식과 8과 9이 함께 나온다는 루머도 있었고 8은 건너뛰고 10만 나온다와 같은 다양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애플의 가을 행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목소리와 함께 애플의 신사옥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시애틀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첫 아이폰을 발표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파크의 왕궁을 보지 못했고 새로운 아이폰은 더 이상 발표할 수 없었지만 시대를 앞서간 그의 탁월한 식견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말해주는 팀쿡의 목소리는 숙연함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애플파크와 애플스토어에 관한 설명이 끝나고 첫 번째 보여진 애플워치에는 셀룰러 기능이 추가되어서 단독 사용이 가능해져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고 애플TV에 이어서 기다리던 메인 제품인 아이폰 8이 보여졌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레티나 디스플레이, 페이스타임, 시리, 터치 아이디 등 그동안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서 이루어낸 혁신을 하나씩 소개해가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공개된 아이폰 8은 기존 아이폰 7과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 색상 역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컬러가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크기와 해상도도 전작과 동일했고 듀얼 카메라는 플러스 모델에만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7S가 맞다고 보여졌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매우 조용한 편이었고 조금은 김빠지는 키노트였습니다. 아이폰 8 발표가 끝나고 이게 끝인가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즐겨 쓰던 절정의 미학으로 여겨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We do have one more thing. 전면을 가득 채운 에지투에지 스크린과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되었고 후면은 유리로 마감되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네이밍된 새로운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5.8인치 크기의 2,336x1,125 해상도와 458ppi의 픽셀 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적용된 페이스 아이디도 너무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작정하고 만들었던 아이폰 10의 포인트 3가지는 곡선 라운드의 세계 최고급 스테인리스, 아이폰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OLED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새로운 방식의 페이스 아이디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최고의 부품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산 부품들이었습니다. 우선 세계 최고급 스테인리스는 비자손 고청정 스테인리스로 포스코가 애플에 납품을 했습니다. 애플은 2015년 중반부터 아이폰 10에 들어갈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중국, 일본, 한국이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입니다. 2016년 애플의 최종 선택은 한국의 포스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35명의 핵심 연구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데 최고 수준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애플 대신 파인사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능숙하면서 애플의 철학을 이해하고 또 과감한 업무를 추진할 인물이 필요했는데 당시 입사 2년차의 25세 허정인 대리가 전례 없이 팀장을 맡게 됩니다. 막상 프로젝트
판매가 시작되고 확인한 애플의 요구 조건도 전례가 없는 주문이었습니다. 친환경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플은 품질과 친환경 수치에 철스크랩 재활용 비율을 75% 이상 해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철강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철스크랩을 재활용하는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애플이 요구한 품질은 사실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강의 포스코의 끈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인사 태스크포스 팀은 새로운 화학 성분부터 재설계해서 7개월간 무려 1200톤이 넘는 철을 밤낮없이 끌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샘플이 나올 때마다 무려 12번이 넘게 애플과 직접 미팅을 하였고 마지막 결과는 얇으면서 비자성을 띄어서 전파 간섭이 없으며 최고의 강도를 자랑하는 완벽히 새로운 스테인리스를 새로 개발하였고 아이폰 10 초기 물량 전량 납품이라는 쾌거를 얻어내었습니다. 애플의 최고 파트너라고 하면 역시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2 컴퓨터를 복제한 클론 컴퓨터가 세운상가에서 제작되어서 집집마다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고 이때 삼성은 첫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였습니다. 1983년 11월 28세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을 독대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일본의 NEC,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와 접촉해보았지만 IBM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았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서 애플의 명함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에서 방문한 삼성은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해가는 최고의 파트너로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이 젊은 친구가 유일하게 IBM을 대적할 수 있는 친구라면서 잡스의 패기와 열정을 높게 샀고 자신이 일구어낸 경영철학도 전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컴퓨터에 납품되는 삼성의 부품을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은 오늘날 애플이 필요한 부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항상 1순위로 두고 있는 파트너이자 훌륭한 라이벌입니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 10을 위해서 LT2라는 명칭의 전용 제로셋을 구성한 OLED 전용 디스플레이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애플은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로 아이폰 10을 세계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폰 10과 10S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삼성이 전량을 납품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무려 10조 원을 투자해서 애플 전용 OLED 생산 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10에는 그동안 아이폰의 상징으로 불리었던 홈버튼, 터치 ID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3D 센싱 방식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열리는 아이폰 화면 잠금 장치인 Face ID는 애플이 말한 The Future of the Smartphone을 보여주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에 들어간 듀얼 렌즈는 DSLR 카메라와 같이 심도를 조절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LG 이노텍은 2017년 6월 Face ID에 적용되는 3D 카메라인 TrueDepth 카메라와 듀얼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서 애플에 납품하였고 Face ID의 성공과 훌륭한 카메라 모델은 샤프, 오필름, 코엘 등의 경쟁 납품 업체들 중에서 애플이 가장 신뢰하는 업체로 꼽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2020년에 아이폰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5G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를 맞추어서 AR의 실현을 위한 애플 글라스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은 완벽히 새로운 디자인을 갖춘 새로운 폼팩터가 될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주년 주기로 디자인을 변경해왔고 2016년과 2017년에는 7과 8으로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기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아이폰 10의 메인 디자인은 2018년 아이폰 10S, 2019년 아이폰 11 프로에까지 연달아 3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아이폰 10, 10S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스마트폰이 비싸지면서 오래 쓰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미 고객들의 이러한 성향 분석을 완료하고 있었고 2020년을 새로운 아이폰을 보여주는 최적의 시점으로 계획했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의 이름은 아이폰 12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네이밍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디자인되는 아이폰은 아이폰 4, 아이폰 SE,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유사한 디자인이 채택되면서 메트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탈 프레임과 전면과 후면의 특수광학 글라스는 주요 소재로 그대로 사용하지만 금속 프레임은 각이진 형태로 아이패드 3세대의 엣지와도 비슷하게 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4의 경우에는 설계 문제로 안테나 게이트가 생겼지만 애플은 아이폰 10에서 찾은 메탈 프레임 분야 세계 최고인 포스코와 다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가지 시제품 디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력한 디자인은 전면의 노치가 사라진 6.7인치 엣지2
투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페이스 아이디, 전면 카메라와 트루뎁스 카메라는 모두 상단부 배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애플은 LG 이노텍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아이폰에는 터치 아이디도 부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는 아이폰의 지문인식 기술을 더해서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로 지금의 페이스 아이디와 함께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블룸버그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2020년 아이폰에는 올해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5.4인치, 6.7인치 OLED를 탑재한 프로 모델과 6.1인치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를 쓴 일반 모델로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은 삼성과 LG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이폰용 OLED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삼성은 OLED 재료셋을 갤럭시 S10, 노트10과 동일한 M9으로 올해 공급을 하고 내년은 새로운 재료셋인 M10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이폰10과 아이폰XS에 들어간 재료셋인 LT2는 삼성 SDI에서 주 재료를 공급했었고 보다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서 올해 적용된 M9 재료셋에는 니폰스틸 화학의 주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조달받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대체재를 국산 수제로 대거 채용하면서 기존 11%의 국산 비율에서 44%로 상승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성 SDI, 덕산 레오눅스, 다우케미칼, UDC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플이 삼성 이외에 중국의 BOE나 일본의 JDI와 같은 업체로 공급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OLED 기술력과 품질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애플은 M10 재료셋이 들어간 OLED 아이폰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M10이 들어가면 한국 업체의 아이폰 부품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차기 모델에서 프로 라인업은 TOF 카메라를 탑재해서 향상된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카메라 성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이미지 센서는 소니에서 공급을 하고 전체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이 공급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통신망에 연결하는 5G 모뎀 칩은 이미 알려진 대로 퀄컴의 제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애플은 5G와 6G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존 5G 모뎀 칩을 개발 공급하려 했던 인텔의 모바일 칩 사업부를 인수했고 애플은 자체 모뎀 칩을 2022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기 아이폰에는 모두 5G 모뎀 칩이 탑재되겠지만 2년 후에는 자사의 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5G는 미국에서는 최고의 속도를 보여주는 도시형인 mmWave와 서버번형인 sub-6GHz 스펙트럼 두 가지 종류를 모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적용될 A14 칩과 특히 R1 센서를 강화해서 정밀한 위치 추적 기능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존의 FindMe를 통한 애플 기기 이외에 타일과 같은 위치 추적 기기를 애플이 추가로 직접 판매하게 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이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이폰에는 양방향 무선 충전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루머는 아이폰 11이 출시되기 전부터 있었지만 막상 아이폰 11 출시 후 확인 결과 제공되지 않아서 루머로 사라지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1을 분해한 iFix에서는 양방향 충전을 위한 하드웨어가 탑재되었지만 소프트웨어로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서 충전 효율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0년 아이폰에는 해당 기능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2020년 출시될 아이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루트9 채널을 구독하시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IT 업계 최신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